지난 2015년부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3년째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44살 문모 씨는 지난달 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AS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당초 계약과 달리 휴대폰을 함께 팔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처음에 했었던 약속과 어긋났다면은 개선해서 다시 되돌리거나 그게 아니라 점점 악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결국은 결정을 내린 거죠. 문 씨는 지난 두 번의 계약 갱신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에서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각각 을 관계에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막 화를 내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는 사람들은 진짜 생계가 아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문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꼼짝없이 나가야 할 처지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세나 월세와 달리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내는 이른바 수수료 임대차 계약은 현행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이곳에 입점한 80여 개 업체 중 수수료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은 모두 75곳, 90%가 넘는 수치입니다.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 계약 연장만 해준다면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청입니다. 농협 측은 고유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수수료 임대차 계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내부 회의를 거쳐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계약 내용을 지키는 입점 업체들은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임대료 내주게 되면 변경할 수 없는 거죠. 다 보장, 다 해드려. 그 영업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거 정치적으로 따져가지고. 하지만 입점 업체들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수수료 임대차 계약을 고수하는 한 언제든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